안녕하세요. 화곡로 1구역 박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역자 조정 훈련 메시지 들으면서 새로운 기도 운동을 시작하라는 말씀 붙잡았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나 자신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와닿고요. 하루하루 시간 지나가는데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서투르고 문제 많은 나를 부르셨고, 또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고 결국은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실 거니까 불신앙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 사역자 직분을 맡게 돼서 떨리는 마음으로 구역 식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있기 좋아하고 사회성이 좀 부족한데 그런 제 체질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부침성 있는 조장 집사님을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 통해서 식구들에게 연락이 닿고 또 모이기 시작했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말씀 사모하고 모이기 원하는 분들이 숨어 있었구나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그 자체로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화곡로 지역과 현장을 새롭게 볼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마음과 몸이 아프고 영적으로 힘없는 구역 식구들도 있다는 걸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구역 예배 나와서 말씀으로 힘 얻는 모습 보면서 많이 놀랐고, 아, 복음 치유가 이런 것이구나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구역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다른 지방 사는 불신자 동생이 서울에 오게 됐는데 복음 전해주면 좋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동생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날 영접은 하지 않았는데 복음이 선포된 것 자체가 감사했고 또그 집사님 가문 배경을 더 자세히 아는 계기가 됐어요. 또 평일에 아 이렇게 구역분들이랑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예배에 나올 힘이 없거나 바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찾아가서 이제 강단 말씀 녹취분도 전달하고 얼굴을 보기 어려울 때는 집 앞에 간식이나 마스크를 걸어놓고 오기도 하는데, 항상 내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내 것만 쫓아가던 그런 제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역은 구역 예배 때 포럼 시간이 좀긴 편이에요. 구역 식구들 한분한분한분 편안하게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 같아요. 사역자가 어리고 미흡한데도 마음문을 열고 원리스를 이루어 가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속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서 앞으로 갈급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그런 비전과 꿈을 붙잡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비록 마스크를 끼고는 있지만 눈빛으로 교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 구역공과 그 237, 그 알류티시 운동인데요.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쉽게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목을 237 시대의 237 시대의
전도 운동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역.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237 시대 전도 운동. 그래서 237은 세계복음화잖아요. 근데 그 세계복음화의 구체적인 것은 오늘의 전도, 그러니까 복음 증거,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237 시대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이 절대 언약. 내용이 절대 언약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구원의 축복. 이게 핵심입니다. 237 복음화의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인데 이 절대 언약, 이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체험하고 누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냐 할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물론 후대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다음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또 밖에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손목, 미간에, 문설주의 바깥, 또 대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붙여서 쉽게 하면 각인, 그리고 뿌리, 체질이 되도록.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렇게 복음화죠, 복음화. 복음하고 복음하고 다르니까 복음화 되도록 만들어놓은 거죠. 그만큼 이 언약이라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문설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4시 내 것이도록 복음화되도록 내 것이되도록 이래 해야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변화가 이렇게 안 되고서는 그래서 237 시대의 전도 운동의 주역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 언약이거든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란 말은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절대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자신과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고. 뭐라고요? 이길 수가 없다고. 이 언약이 아니고서는 이제 언약은 구체적으로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언약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 애굽에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은 이 바로 왕과 이 사단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쫓아오고 그리고 이들에 있는 이 불신앙은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 아닌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 언약이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부터 또 이 불신앙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도 보면 각인, 뿌리, 체질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우리에게는 변화가 옵니다.
그 방법은 뭐냐? 24시라는 거죠. 24시. 손목에, 미간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길에 갈 때. 24시. 그래야 여기 이게 이제 서밋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밋.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여러분의 강단 말씀. 그것이 그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원단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그러냐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했지만 바로왕은 끊임없이 추격하고 이 흑암 세력은 끊임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광야에서 시험에 걸려서 엎드러져 죽게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여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게 결국 우리 개인이 절대 언약이 아니면 개인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언약이 아닌 이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문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체질, 우리의 이 불신앙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함몰됩니다. 함몰됩니다. 갇힙니다. 누가 뭐래도 여기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이.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신명기에 내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24시 하라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을 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절대 언약. 자, 그러면서 성경에는 대표적인 그 예가 절대 언약으로 승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 걸렸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라는 축복을, 이삭을 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언약을 붙잡고 이삭은 처음부터 승리를 했죠. 요셉 같은 경우도 이삭은 누리면서 요셉은 훈련을 통해서 13년 만에 총리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자신과 세상과 가문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 같은 경우는 결국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국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다시 말하면 20년에 걸쳐서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각인 뿌리 체질이 언약으로 되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 절대 언약을 놓치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이라는 237이라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대 언약 그러는데 이 절대 언약이 뭡니까? 언약. 언약이라고도 하고 약속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창세기 2장 17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행위 언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 근데 이게 이제 구약에는요, 이 약속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약에는 창세기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25회 정도 나옵니다. 25회. 약속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가 25회.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사에는 모세오경에는 한 20회 정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그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에게 이제 언약하는데요. 9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라. 11절에 보면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 이렇게 되네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언약을 한다고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이게 언약을 하시는 언약, 약속이라는 거지, 약속.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도 출애굽기 창세기 12장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세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애굽과 세상과 개인과 이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이 구원을 통해서 너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처음부터 성경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죠. 약속이란 말, 언약이란 말이 동일시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피, 그 언약, 피,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해서 너희 죄를 자백하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언약이라니까, 약속이라니까. 신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약에는? 신약에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로운 새 언약, 새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정령 죽으리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저주가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으면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다.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다시 세우신 겁니다. 그 언약의 증표는 내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은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언약의 파기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인 가운데 있었던 나를 그 죄로부터 그리고 그 언약을 떠나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속였던 이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게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이거든요.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통 우리 신학자들이 언약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신약. 구속사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12절에 13절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언약도 없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소망도 없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근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언약의 백성이 된 거죠. 언약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운동의 주역은 뭐냐? 언약 대신 약속의 언약 대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처럼 이 그리스의 언약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이 복음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회복하면 된다고요? 무슨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언약의 새로운 중보자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언약을 이 언약 이 약속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서는 이 언약은 붙잡지 않고서는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 언약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재앙이라는 절망을 이길 수 없어요. 절망을.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저주라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순간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라는 흐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237 전도운동의 주역이라 이 말은 이 전도운동의 모터는 이 내용의 콘텐츠는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어떤 복음입니까? 어떤 복음이냐고요? 이 재앙과 저주와 흑암과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부터 이 쉽게 얘기하면 구원할 수 있는 언약이거든요. 무슨 언약이냐? 절대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언약이라 할 때 이 갈보리산 언약 아닙니까? 갈보리산? 절대 언약이 뭐냐? 하나님 떠난 재앙과 저주와 이 흑암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왜냐하면 언약을 파기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또 선악과를 따먹도록 조종한 장본인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잖아요. 근데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실 것이다. 그게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아닙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멸하시고 구원교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절대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이 뭐냐 이거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과 약속하신 언약인데
그 언약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져서 인간에게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권세 아래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그 지역에 갔는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치과 의사 부인 집사님인데 뭐 일주일에 한 뭐 두세 번 이렇게 그 남편이 하는 치과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가 봐요. 뭐 이제 간호사들도 있고 그런데 뭐 갔다 오다가 이제 차 안에서 보면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딴 생각이 든다. 아, 이건 흑암이 주는 거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흑암이 싹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착 찾아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이 가다다주는 그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온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했던 사실을 마귀의 일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서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준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과 고통에 그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풍랑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이 아닙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냐면 이 흑암이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을 때 흑암이 여러분을 100% 잡고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사단아 그리스도께서 네가 만들어놓은 네가 저질러놓은 그 모든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사단이 그 증표가 뭐냐 할 때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딱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역된 우리가 누려야 할 부분들이라. 그러므로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에도 사단이 쫓겨났다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이 사단에는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의 일.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속지 말라, 뭐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영적인 영안을 열어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이 없다라고 선언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마귀의 일은 결국 우리를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몰아놓은 그 영혼의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사실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누리느냐에 따라서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재앙과 저주와 흑암과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과 영적인 흐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거 체험하도록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흑암은 언제 떠나간다고 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될 때 이 복음을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손목에 24시 이 복음을 누릴 때 이 복음화될 때 누릴 때 24시 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237 시대 전도운동에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큽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이 구역 권찰의 이 지금 이거 사역자 조장 모임이 장수가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옮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옮기는 것도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1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이 절대 언약,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삽니다. 그게 결국은 서신서에 말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절대 언약 속에 이 절대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개인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딱 잡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부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저도 그렇지만 이건 늘 평생 들었던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뭐. 또 그 얘기하냐. 출애굽기 3장 18절 또 그 얘기하냐.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해도 충격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충격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절대 언약이라는 거죠. 아예 이게 각인뿐이 체질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관점을 받더라도. 여러분, 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처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처음.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뭐 첫사랑, 뭐 처음 만났을 때. 그건 뭔가 하면 그때가 중요하고 그것이 시작이고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절대 언약 중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영적인 이 재앙과 저주와 이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100% 1000% 세다 할지라도 절대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누려지고 이 믿음이 확신되어지면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흑암이. 근데요, 저부터도 이 절망이 딱 찾아오잖아요. 고통이 딱 찾아오잖아요. 이 풍랑이, 이번 주처럼 풍랑이 찾아오잖아요. 이거 생각 안 납니다. 그리스도!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괜찮지? 잠잠하지? 아닙니다. 흑암에 탁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돼서 변화가 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생각 나면은 이 절망과 고통과 풍랑이 올 때도 창세기 3장 15절, 더 나가서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피의 언약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대속하셨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에게 오는 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사업 실패, 뭐 이혼, 여러 가지 그 절망이 재앙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그리고 흑암이 주는 이 불안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회다. 이것은 새로운 소망이 이른다. 괜찮다. 이게 몰려와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체질이. 그래서 어느 정도냐.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4장 4절에서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거꾸리 뜨름을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설령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절망이 절망이 아니고 재앙이 재앙이 아니고 불안이 불안이 아니고 풍랑이 풍랑이 아니라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요 축복이고 피의 언약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언약이 안 되면 이것이 각인뿌리 안 되어지면 풍랑이 확 덮어버린다니까요. 재앙이 확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흑암이 우리를 확 덮어버린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덮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이, 해방의 메시지가 탁 덮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확 덮어버린다니까요. 평상시 잘 되죠. 뭐 조용할 때 뭐 얼마나 잘 됩니까? 묵상할 때 얼마나 잘 돼요? 그냥 뭐 메시지 들을 때 괜찮죠.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되죠. 부부싸움 할 때 됩니까? 그리고 뭐 혼자 조용히 뭐 앉아서 뭐 그
주일날 교회에서 메시지 들을 때 뭐 다 될 것 같지요. 막상 막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그때 그리스도 됩니까? 적어도 237 시대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된다고요?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절대 언약은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다 많지만 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받아야 될 죄값과 저주를 다 해결했다. 지금 너에게 온 문제는 체질로 온 우울증이고 체질로 온 공황장애고 체질로 온 중독이고 체질로 온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끝났다.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체질이 오니까 근본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뭐라고요? 체질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각인 뿌리 됐던 잘못 각인됐던 것들이 마음과 생각으로 불안으로 염려로 풍랑으로 오니까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는 그 근본 메시지 자체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본이라는 게 중요. 아무리 메시지를 습득하고 들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죠. 이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생명인데 그래서 렘넌트들이 중요해요. 렘넌트들은 그래도 들어도 이게 시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묵상할 때 또 풍랑 만났을 때 홀로 있을 때 이 언약이란 절대 언약이라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팍 다가온다. 믿어진다. 누려진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 흑암이 속이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도 예측 불허로요. 이제 운전하다 보면요. 갑자기 옆에서 차가 빵 해요. 부딪힐 뻔했어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마음이 약하면 뭐 보면 바람 부르면 뭐가 문이 푹 하면 덜컥덜컥. 그런 것처럼요. 이 문제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 작은 체질 때문에 이 불신앙 때문에 근본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네요. 절대 언약이란 말은 처음으로 딱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메시지 흐름들이 있잖아요. 복음이죠. 이번 주말 먼저.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 구원자,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언약이 사실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단번에 영원히 끝났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음이 뭐 로마서 16장 그 24절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 되는 거고 이 축복이 딱 다가오는 거라. 하나 더 얘기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 12절 말씀. 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삶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진다면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이 축복을 주셨는데 사람마다 틀린데 그 근본이 여러분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지 체질이 근본을 흔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 237 시대 전도운동의 주역은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여기서 빌보스 3장에 말하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에게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할 때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더 발견하기 위해서 마치 사냥꾼이 사냥몰인 그 짐승을 추적하는 것처럼 딱 잡았지만 취한다는 말은 완령이 아니라 계속 취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이렇게 저는 요즘 지역에 우리 그 구역 이렇게 순회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 지역장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알아가고 만족 채우시는 만족해 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그 말이 그 말이거든. 절대 언약 속에. 이 절대 언약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뤘다. 16장 36절에 보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실제 체험하고 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애굽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 자신과 가문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증인되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속으로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이 성경에 뭐 창세기에는 많이 나와요. 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게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새 언약의 중보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뭐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 복음을 내가 믿는다. 이 말은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확실히 있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깊이 있게. 뭐 히브리서 12장 이번 주 주일에 보면 그리스도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 하고 있는데 더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어느 정도 붙잡으냐면 내게 재앙이 와도 괜찮다. 내게 질병이 와도 괜찮다.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 죽음이 와도 괜찮다에 돼야 되는데 저도 이게 설교할 땐 되지만 강의할 땐 되지만 제 혼자 있을 때 암 진단받아도 아, 할렐루야 괜찮다 이 정도까지 안 되네. 그러면 절대 언약을 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잡았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못 잡았거나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절대 언약을 누리면 누릴수록 뭐라고요? 괜찮다. 그리고 평안으로 확신으로 오는 거죠. 그럼 뭐 흑암이 뭐 어떻게 딱 무릎 꿇죠. 그 바람에 떠나가라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가 복음화가 안 되어지고 절대 언약을 못 잡거나 못 누리거나 못 체험하게 되어지면 흑암은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계속 우리는 흑암과 장난치다 볼려 부른다니까. 근데 딱 잡는 순간 완전히 누리는 순간 흑암은 발 앞에 딱 무릎 꿇겠죠. 왜냐하면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알기 때문에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고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단언하면 흑암은 거기서 무릎을 딱 꿇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절대 언약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처럼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절대 언약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절대 언약이 있으면 뭐 빌립보서 4장 10장에 보면 바울도 잖아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이게 절대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뭐 그걸 딱 잡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존 교회에서 뭐 찬양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 언약 잡는다는 말. 옷자락 잡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딱 잡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는다는 거죠. 이게 딱 절망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 딱 잡아야 이게 흑암이 딱 떠나가는데 이게 흔들려 버리거든요. 이게 막 흔들려 근본이 흔들려가지고 체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막 진위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 절대 언약이란 말은 이거 딱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잡아야 된다. 네? 이거. 요즘 제가 그 구역 순회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구역에서 포럼 하세요. 포럼. 다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이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기간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금 잘하고 계셔. 다 과정이 있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런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2절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 15절에 주인공이 오셔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재앙을 끝냈다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다섯 번째 땅에 증인되도록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얼만큼 잡고 누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건 각자 다른 거예요. 절대 언약을 잡는 것은, 잡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잡는 것만큼, 오직 되는 것만큼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37 시대 전도운동의 주역 중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절대 언약이 잡히는 것만큼, 절대 언약이 잡히는 것만큼 절대 미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그런 문제를 준 것은, 제가 이번에도 오늘도 이렇게 그 지역 가서 포럼 했는데 그 의사 부인 되신 집사님이 젊으세요 보니까 한 40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됐나 모르겠네. 40 좀 넘었나? 이게 메시지 들으면서, 아, 목사님도 저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나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으신데도.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 문제를, 가문의 문제를 통해서 시대에 여러분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복음이면 끝인데 이 영적인 문제가, 이 흑암의 세력이, 아, 이렇게 왔구나. 그러나 절대 언약 잡으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이 체험하도록 주는 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이번 주에 갔는데, 신방 갔는데, 하곡로 지역에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자녀, 또 뭐 손자. 그래서 내가 스톱 하라 그래서 스톱. 스톱. 그리고 공간을 확보해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 살려야 돼. 지역에 있는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이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되잖아요. 능력. 이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 복음으로 각인. 복음으로. 이 부분들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미션은 복음 전파와 시대 문제와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셨고, 여러분도 이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중에 퍼스트 무버, 이 부분에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37 이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데, 이 복음이 먼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각인뿌리 체질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손목에 또 미간에 문설주에 이 말씀을 붙여서 마음에 새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듯이, 이 복음이, 이 절대 언약이 우리 것이 사상화되던 그날까지 우리가 24시 응답을 누리다가 영적 서밋의 승리자로 세워져서 복음에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